지금 운동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오전에 수업이 없으면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하고 아침마다 100일 기도를 하려면 어때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아프면 안 되잖아. 그쵸? 네. 요즘 우리 연구원들이 운동하는 영상을 꼭 찍어달라 그랬는데 되게 멋있게 트레이닝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되게 이렇게 거지같이 뭐라듯이 비루한 모습으로. 네. 조금만 왼쪽으로 가봐요. 그렇죠. 배 집어넣어요. 네, 천천히. 이제 고등지수 제작에 대한 네 눈치를 보고 있어. 내가 렌즈를 안 보고. 자. 네. 아이 뭐 어쨌든 우리 연구실 우리 구성원들의 강한 추천으로 제가 또 트렌드를 따라가 보려고. 요즘 브이로그가 대세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브이로그, 100일기도 제작일지, 예, 요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찬장 정리를 하셨다니 제가 또 감상해 드릴게요. 자, 뭐 라면 겁나 사다 놓은 거 아니야? 어? 그냥 밥 먹으라 그랬지, 얘네. 야, 이거 나중에 그 사진 찍어서 같이 올려줘라, 진짜. 야, 니네 이렇게. 야, 라면 끓이기도 귀찮아서 컵라면 산거 봐. One eternity later. 네, 지금 출근 중입니다. 네, 지금은 7시 1분이에요. 네, 7시 1분에 노량진 메가스터디 타워에 들어갑니다. 내 남편의 형에 대한 오빠? 오빠? 나 이거 못 봤는데 세상에. 남편한테 오빠로 하다 못해. 오빠의 형도 오빠? 그치. 살안 아프려는 미연의 몸부림. 저 스승의 그림자도 안 닮았다 이거네요. 내 휴대폰 다친 채로 쓴거 맞는 거. 내거 깔아놓은 거 보이지? 와우. 제가 제 강의 보니까 부끄럽네요. 여기서 사고에서 언어가 아니 하나도 안 부끄러워. 너무 잘했죠.